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샤오미 휴대용 진공 청소기입니다. 샤오미답게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영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커서 구매를 망설였던 제품인데요.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로 한 손에 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까지 흡입력이 좋고 소리도 딱히 크지 않아요.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뚜껑을 열어 청소통을 비울 수 있고 제공하는 막대형 툴을 사용해 손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하는 샤오미 무선 핸디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단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입C 단자로 충전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벤지 남성용 확장 백팩 가방입니다. 넓은 용량과 많고 다양한 수납 공간에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벤지 가방입니다. 평상시에는 슬림한 백으로 사용하고 여행시에는 37L 또는 45L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확장시에는 캐리어처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팩으로 멜 수도 있고 사이드 손잡이로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다양한 수납 공간을 보여줍니다. 내부에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별도의 포켓도 제공합니다. USB 단자가 내장되어 있어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내부나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네 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제품은 고급스러운 컬러로 강력 추천하는 벤지 남성용 확장 백팩입니다. 캐주얼이나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카드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회선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블루투스 5.3이 기본이고 무선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6기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최대 5,374Mbps 속도를 즐길 수 있고요. 가장 최신 와이파이답게 듀얼 밴드는 물론이고 트라이 밴드로 6Hz 대역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슬롯에 장착만 해주세요. 인텔 X210 칩셋을 통한 안정된 무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3도 지원하는데요. 무선 랜카드 하나를 장착하면 무선 인터넷과 블루투스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공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텔 X10 와이파이 6 무선 랜카드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하기비스 수납 키보드 손목 받침대 패드입니다. 말랑한 폼과 합피로 되어 있어 팔목을 거치했을 때 푹신한 받침대예요. 보호 패드만 아니라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도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다양한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활용도가 좋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실제 사용 중인 모습인데요. 75배열 키보드의 거치한 모습이며 풀배열 키보드의 거치한 모습입니다. 불투명한 제품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패드 길이 때문에 불편하거나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가볍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편한 제품이에요. 사용할 때 아무리 치거나 부딪힌다고 해서 뚜껑이 열리지는 않지만 자주 사용하는 물건보다는 가끔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네이처 하이크 접이식 그릴 테이블입니다. 몇 초 만에 간단하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블로 사용 가능하고 그릴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양쪽에 장착하면 약 1m 가까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릴을 사용해 숯불 구이나 팬을 올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접이식으로 손잡이가 있어 이동하기도 편리해요. 각종 조리 도구를 걸어둘 수도 있어요. 스탠드 행어로 램프를 사용해 어두울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가성비 캠핑 테이블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요즘은 유튜브나 게임 방송 외에도 디스코트 등 라이브 스트리밍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가성비 마이크로 굉장히 핫한 K66S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는 제품인데요. 음소거 버튼과 모니터 볼륨, 에코 컨트롤 스위치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쉽고 간단하면서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램프 형태로 거치하고 360도 회전 가능한 마이크암도 제공합니다. 가성비 만족스러운 마이크로 국내 사용자가 많은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베이스어스 멀티 콘센트입니다. 3개의 AC 단자와 함께 4개의 USB 포트를 제공하는데요. USB A 포트 2개, USB C 포트 2개 제공하고 최대 30W PD 충전 가능합니다. USB 동시 충전 가능할 뿐만 아니라 AC 포트까지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AC 포트는 최대 4000W 이용할 수 있어 웬만한 모든 AS 콘센트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USB 포트가 내장된 인원 멀티탭 제품입니다. USB C 단자 1개와 USB A 포트 2개,
그리고 4개의 AC 단자까지 제공하고 최대 4000W 출력을 지원합니다. USB 충전 단자는 최대 34W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220V AC 형태로 되어 있고 전원 스위치를 채용해 안전성도 높인 제품으로 우리나라 콘센트에 잘 맞는 제품입니다. 콘센트 전원뿐만 아니라 USB 단자를 이용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활용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9번째 제품은 웍스의 4V 미니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4V 7단 토크 적용한 제품인데요.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미세 작업부터 나무의 나사를 박는다거나 타공하는 용도까지 좀 더 강한 힘이 필요한 환경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3단계로 확인 가능하고 전원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수동으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LED 조명 채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샤오미 제품보다 성능이나 내구성이 더 좋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USB-C 충전이면 미니 전동이 4V 제품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10번째 제품은 가성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베이서스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며 1초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인 연결 속도를 보여줍니다. 최대 70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지원하며 블루투스 거리는 약 10m입니다. 유무선 모두 지원하며 옥스 케이블도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9g 가벼운 무게로 오버이어 타입이라 귀가 편하며 두 개의 장치에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4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제품은 유그린 SSD 외장 케이스입니다. NVMe와 SATA 방식 모두 장착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묵직함을 가지고 있고 최대 10GBps 작동하고 8TB SSD를 장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저가형 제품은 NVMe를 지원하지 않거나 SATA 전용 외장 케이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하나로 모든 SSD를 장착 가능해 활용성이 좋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2280회에도 2260과 2240이 그리고 2230도 장착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발열이나 히팅 부분에서는 플라스틱에 비해 좋고요. 실리콘 패드와 히트싱크를 함께 제공해서 발열이 꽤나 괜찮고 여기에 외부 충격 보호용으로 실리콘 케이스도 제공을 해요. 성능, 디자인, 마감 모두 좋은 유그린 SSD 외장 케이스입니다. 12번째 제품은 멀티파이넌 USB 허브입니다. SSD 슬롯을 제공하며 USB 3.2g 포트와 USB 2.0 단자, SD 카드 슬롯, TF 카드 슬롯, 4K HDMI, PD100 지원, 10기가 전송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NVMe와 SATA 방식의 SSD도 지원하며 이 멀티 허브를 사용하면 외장 하드를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노트북 등 거의 모든 장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제품은 섬테크 무선 충전 스테이션은 260W와 160W 등 다양한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260W 제품은 5개의 충전 단자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8개의 충전 단자와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충전 포트에 따라 지원하는 용량이 다르며 USB 업포트와 10포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PD45W 단일 출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8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제품은 360도 휴대폰 태블릿 스탠드 거치 암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각각의 관절은 270도, 거치대 홀더는 220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 모두 가능하며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실리콘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기기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4cm 두께까지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제품은 베이스어스의 마그네틱 무선 충전 스탠드입니다.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 제품입니다. 접이식 디자인과 사각형의 작은 사이즈 그리고 199g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 좋습니다. 최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아이폰 15 프로 기준으로 30분이면 90%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본체를 위로 들어 올리면 하단에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숨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충전 거치대는 60도의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영상 감상용 거치대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제품의 측면에 C타입 출력 포트가 있어서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으로 연결하여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각각 두 개의 충전 안내등이 있어서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어스의 충전 스탠드 한번 사용해보세요. 16번째 제품은 시드의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B87입니다.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베이지 컬러와 회색과 주황색의 포인트 키캡이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세련미와 레트로 감성이 조화로운 느낌입니다. 87kg 이루어진 탱키리스 제품이고요. 유선과 무선 블루투스 세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기 옆에 있는 호랑이 로고 밑에 수신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디자인과 편의성을 고려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우핀 방식의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가 탑재되었고 47g 키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핫 스왑도 지원하는데요. 핀과 5핀 스위치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위치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치가 높지 않고 도각도각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스테빌라이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안정적인 타건이 가능해요. 그리고 VI 커스텀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키보드에 모든 키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알루미늄 노브가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보면 노브 없는 제품은 사용하기 힘든 정도로 편리한 기능이죠. 디자인도 좋지만 편의성까지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무게가 약 2kg 정도로 묵직하고 휴대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오히려 묵직한 무게 덕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스위치를 교체해가며 사용하면 재미가 쏠쏠한 제품입니다. 17번째 제품은 그동안 로지텍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매번 충전하기 귀찮으셨죠. 이제 마우스를 사용 후 꽂지 말고 올려두세요. 매번 충전 케이블을 꽂을 필요 없이 올려두기만 하면 충전되는 무선 충전키 모듈입니다. 마우스 하단에 있는 커버를 분리한 후 충전 모듈로 교체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충전 패드에 올려두면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5.4g 가벼운 무게로 마우스 사용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열과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최대 85%까지만 충전되어 배터리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매번 마우스 충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단, 로지텍 모델 중 무선 충전 모듈로 교체가 가능한 마우스만 호환이 가능하니까요. 모델을 꼭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세요.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만족하는 제품이니까요. 로지텍 유저라면 꼭 구매해보세요. 18번째 제품은 태블릿을 책상에 걸쳐놓고 사용하면 태블릿과 시야의 높이가 맞지 않죠. 그렇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북목 자세가 지속되는데요. 목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태블릿 스탠드를 사용해보세요. 최대 47c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360도 좌우 회전과 135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정 클립은 13cm에서 최대 24.7cm까지 확장 가능한데요. 이는 태블릿만 아니라 휴대폰부터 17.3인치 휴대용 모니터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스탠드의 무게는 약 500g으로 무게 중심이 하단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대 5kg 무게까지 지탱이 가능합니다. 스탠드 유무에서 나오는 편안함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크니까요. 높이 조절 태블릿 스탠드로 목 건강과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 19번째 제품은 자동차에 관심 많은 조카 선물 그리고 키덜트들을 설레게 만드는 오프로드 시카입니다. 시카도 제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선뜻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싼 시카를 거칠게 사용하다 파손되면 마음이 꽤나 아프죠. 이럴 땐 저렴한 시카로 입문해보세요. 오프로드용 시카로 제작되어 흙바닥, 눈길, 자갈밭은 거칠고 험한 곳에서도 즐기기 좋고요. 강력한 모터와 사륜 구동 시스템 미끄럼 방지 타이어가 장착되어 등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거친 노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 장치로 시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최대 50m까지 무선으로 조작이 가능해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시카 입문자나 아이들 선물로도 좋을 것 같네요. 무료한 일상을 반전시킬 취미로 오프로드 시카를 추천드립니다. 20번째 제품은 전자기기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성능으로 인기가 높은 레노버에서 출시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GMI 프로입니다. 둥글고 귀여운 스타일의 요즘 무선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게이밍 이어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이버 펑크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RGB 이어폰과 케이스에 강조되어 더욱 멋스럽습니다. 게이밍 이어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지연 빠른 반응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블루투스 5.3에 적용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해줍니다. 이어폰의 배터리 용량은 40mAh로 약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은 350mAh로 지속적으로 충전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통화할 때 주변 소음을 억제하는 ENC 기술이 탑재됐고요.
요즘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이어폰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10만원대의 고성능 무선 이어폰과는 비교가 어렵겠지만 만원대로 즐기기에 충분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21번째 제품은 샤오미의 정밀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시계와 카메라,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정밀 전자 제품을 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총 24개의 드라이버 비트와 본체 그리고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펜슬 디자인으로 연필처럼 편안하게 쥐고 작업이 가능하고요. 엄지손가락 위치에 좌우 회전 버튼이 있어 조작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립하는 부분에 미끄럼 방지 질감 처리를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2단계 정밀 토크 값을 조절하여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 손의 강한 압력에 의해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같이 정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중요한 요소죠.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하여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요. C타입 충전 포트를 지원하여 호환성이 좋습니다. 샤오미의 전동 드라이버로 편하게 작업해 보세요. 22번째 제품은 베이스어스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매번 휴대폰을 거치할 때마다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다른 손으로는 거치대를 잡고 거치해줘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한 손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휴대폰을 올리면 무게로 인해 양쪽 클립이 중앙으로 모여 고정해주는 방식인데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중력에 의한 거치 방식으로 고장날 확률도 현저히 적겠죠. 한 손으로도 쉽게 거치와 분리가 가능하고 흔들림 없이 고정해줍니다.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해 매번 케이블을 꽂을 필요도 없죠. 강력한 코일을 내장하여 6mm 이하의 케이스는 분리하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 설치하여 여름에도 열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어스 무선 충전 거치대로 편하게 휴대폰을 거치해보세요. 23번째 제품은 아직도 힘들게 손걸레로 청소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힘들게 닦지 마세요. 강력한 회전으로 걸레질을 편하게 만들어줄 무선 청소 브러쉬를 소개해드립니다. 총 9개의 교체용 브러쉬 헤드를 제공해 주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리석 바닥 청소부터 욕실 타일 청소, 그리고 유리창 청소와 가죽 수파까지 무선 청소 브러쉬 하나로 모두 해결하세요. 3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무선으로 편하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30분에서 최대 50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남은 배터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조립 가능한 확장 연장 막대를 제공하여 높은 곳도 문제없죠. 낮은 바닥 청소도 무릎을 구부릴 필요가 없어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더욱 많은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니 무선 전기 청소 브러쉬로 편하게 청소해보세요. 24번째 제품은 이젠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제품 중 하나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A810은 누적 판매량 1만 개 이상의 인기 제품이죠. 일반 블랙박스에서는 볼 수 없는 스마트 기능들로 인기가 높습니다. 소니의 최신 칩셋을 탑재하여 전면 4K 후면 풀 HD 선명한 화질을 지원하고요. 나이트 비전 모드를 지원하여 야간에도 선명하게 녹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4K 설정 시 30프레임, 1080p 설정 시 60프레임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블랙박스의 신기한 부분은 바로 ADAS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ADAS 덕분에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네요. 제품 내에 GPS가 내장되어 있어서 시간과 속도 좌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전용 앱까지 지원하여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외에도 차량 주변 움직임을 식별하는 AI 동작 감지 기능도 있고요.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전후 상황을 저장하는 긴급 저장 기능도 제공됩니다. 25번째 제품은 요즘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제품들이 충전기를 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따로 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구입해줘야 하는데요. 키는 저렴한 가격과 준수한 성능으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KC 인증된 한국 전용 어댑터를 지원하여 한국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67W 높은 출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휴대폰과 태블릿은 물론이고 노트북과 닌텐도 스위치 등 다양한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PD 충전이 가능한 타입 포트 2개와 QC 지원하는 타입 포트 1개로 3개의 전자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계양 기술로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이 가능하죠. 과전압 및 과전류, 과충전 보호 등 다양한 안전기술을 탑재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키 고속 충전기로 전자제품에 대한 충전 고민을 끝내보세요. 26번째 제품은 태블릿을 책상에 걸쳐놓고 사용하면 태블릿과 시야의 높이가 맞지 않죠. 그렇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북목 자세가 지속되는데요. 목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태블릿 스탠드를 사용해보세요.
최대 47cm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360도 좌우 회전과 135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눈높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정 클립은 13cm에서 최대 24.7cm까지 확장이 가능한데요. 이는 태블릿뿐만 아니라 휴대폰부터 17.3인치 휴대용 모니터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스탠드의 무게는 약 500g으로 무게 중심이 하단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대 5kg 무게까지 지탱이 가능합니다. 스탠드 유무에서 나오는 편안함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크니까요. 높이 조절 태블릿 스탠드로 목 건강과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 27번째 제품은 싱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버즈 프로입니다. 다이나믹 부스트 베이스를 강화하여 웅장한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3 기반으로 SBC AAC 코덱을 지원하고요. 낮은 가격대에서는 보기 드문 착용 감지 센서도 갖췄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제공하여 최대 45도까지 효과적으로 소음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이 있는 야외에서도 높은 몰입감을 제공해 줍니다. 28번째 제품은 급속 충전은 편리하지만 배터리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건 아닌데요. 배터리에 무리를 줘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속 충전기는 최대한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과충전, 보호와 과전압 및 과전류 보호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사이즈를 시거잭 높이에 맞춰 돌출을 최소화하였는데요. 보여지는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했던 충전 속도를 토키 고속 충전기로 해결해보세요. 29번째 제품은 추운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져 피부가 트고 면역력도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습기로 항상 습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싼 가습기가 부담스럽다면 킨 스쿼터 가습기를 사용해보세요. 높이 22cm의 작은 사이즈의 3리터의 대용량 용기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분무량을 3단계로 조절하여 분사할 수 있고 최소 분사량으로는 30시간, 최대 분사량으로는 1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명한 용기로 제작되어 남은 물의 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용기에 있는 물이 모두 소모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종료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dB 이하의 조용한 소음으로 수면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옵션 중 프로 버전을 선택할 경우 디스플레이를 통해 습도와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습도 조절과 타이머 기능, 리모컨까지 추가 제공됩니다. 올 겨울은 킨 스쿼터 가습기로 촉촉하게 보내보세요. 30번째 제품은 혹시 지갑이나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잦으신가요? 그렇다면 UP 스마트 트랙 카드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애플 파인드 마이 어플로 스마트 트랙 카드와 연결이 가능한데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드형으로 제작되어 지갑 안에 넣어 다니기 좋고 지갑, 여권 등 잃어버리기 쉽고 도난당하기 쉬운 물건과 함께 드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이 안 보인다면 카드의 알람 소리로 찾는 것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스마트 트랙 카드를 사용해 연결된 휴대폰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연결이 가능해서 안드로이드 유저는 사용이 불가능하네요. 평소 건망증이 심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1번째 제품은 아이들 생일에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고민이시죠? 전기 트랙 장난감 자동차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 세트인데요. 건전지를 넣어 자동으로 달리는 미니카 장난감들과 조립식 트랙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트랙 분리 옵션에 따라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추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쉽고 간편한 조립 방법으로 어린이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요. 터널과 다리 언덕과 곡선 레일 등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좋은 교보제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제품이니까요. 전기 트랙 장난감 자동차 세트로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져 보세요. 32번째 제품은 귀여운 곰돌이 디자인의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사실 성능을 빼고도 디자인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에어컨 송풍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곰돌이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양으로 프로펠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향기를 더 잘 퍼지게 해줍니다. 구매 시 두 가지의 방향제를 제공하는데요. 은은한 향기의 오션향과 탈취 성능을 강화한 콜론향이 있습니다. 고체 방향제를 사용하여 향이 더욱 오래 지속되고 교체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곰돌이 차량용 방향제로 자동차도 꾸미고 좋은 향기로 기분 좋게 운전해보세요. 33번째 제품은 그동안 로지텍 무선 마우스 매번 충전하기 귀찮으셨죠? 이제 마우스 사용 후 꽂지 말고 올려두세요. 매번 충전 케이블을 꽂을 필요 없이 올려두기만 하면 충전되는 무선 충전키 모듈입니다.
마우스 하단에 후면 커버를 분리한 후 충전 모듈로 교체하기만 하면 끝. 그리고 충전 패드에 올려두면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5.4G의 가벼운 무게로 마우스 사용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열과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최대 85%만 충전되어 배터리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매번 마우스 충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단, 로지텍 모델 중에서 충전 모듈로 교체가 가능한 마우스만 호환이 가능하니까 모델을 꼭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세요.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만족하는 제품이니까요. 로지텍 유저라면 꼭 구매해보세요. 34번째 제품은 집을 스마트 홈 시스템으로 꾸며보고 싶으신가요? 스마트 홈 시스템은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라이프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투야 스마트 플러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스마트 플러그를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하여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와 알렉사 등 음성 인식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고 휴대폰 어플을 통한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조명을 연결하여 음성으로 조명을 켜고 끄는 기능부터 가습기를 연결하여 편하게 습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멀티탭을 스마트 플러그에 꽂아 사용한다면 출근 후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플을 통해 사용된 에너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처럼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좋은 스마트홈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35번째 제품은 자동차에 관심 많은 조카 선물 그리고 키덜트들을 설레게 만드는 오프로드 시카입니다. 시카도 제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선뜻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싼 시카를 거치게 사용하다 파손되면 마음이 꽤나 아프죠. 이럴 땐 저렴한 시카로 입문해보세요. 오프로드용 시카로 제작되어 흙바닥, 눈길, 자갈밭은 거칠고 험한 곳에서도 즐기기 좋고요. 강력한 모터와 사륜 구동 시스템, 미끄럼 방지 타이어가 장착되어 등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거친 노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 장치로 시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최대 50m까지 무선으로 조작이 가능해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시카 입문자나 아이들 선물로도 좋을 것 같네요. 무료한 일상을 반전시킬 취미로 오프로드 시카를 추천드립니다. 36번째 제품은 모니터가 내장된 초미니 컴퓨터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미니 PC 제품은 컴퓨터 본체를 최소화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외부 액세서리 없이 독립적인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 제품의 경우 본체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5.5인치 HD 해상도의 터치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고 외부 전원 연결 없이 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배터리가 적용되어 기기 단독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품 측면에는 다양한 입출력 포트가 적용되어 유선망, 추가 모니터, USB 액세서리 등 다양한 기능 확장이 가능합니다. 37번째 제품은 독특한 구조로 설계된 초경량 미니 라이트 제품입니다. 70g 수준의 가벼운 무게로 항상 휴대에도 부담이 없으며 조명 헤드가 180도 회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조명이 출력되는 방향을 다르게 하여 사용 용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본체 내부에는 무선 충전 코일이 내장되어 일반적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에 올려두고 충전할 수 있고 하단부에 내장된 자석을 이용하여 철판에 부착하거나 측면에 클립을 이용하여 가방 및 옷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조명 밝기 및 배터리 잔량을 그래픽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38번째 제품은 카드 형태로 디자인된 스마트 추적 카드 제품입니다.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지갑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폰 기본 앱인 파인드 마이와 직접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 에어태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직접 제공하는 전용 앱을 통해서도 기능 활성화가 가능하고 제품 후면에 QR코드를 이용하여 간단한 기기 연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카드에 내장된 버튼을 이용하여 역으로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 스마트폰을 자주 분실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39번째 제품은 샤오미 스마트미 전동 비데 제품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적용되어 사용하기 좋습니다. 4종 복합 세정 기능을 제공하여 용도 및 개인 선호에 맞춘 최적의 세정이 가능하고 공기 기포를 물속에 넣어 출력하여 세정 시 체상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수 공급은 즉시 가열 방식으로 초기에 출력되는 물도 따뜻하며 온풍 건조 기능까지 추가하여 민감한 피부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6단계로 조절 가능한 좌변기 온도 조절 기능은 절전 모드를 통해 사용하지 않을 땐 최소한의 온도로 유지를 하고 비대 사용을 위한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 형태로 분리되어 앉은 상태에서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40번째 제품은 데스크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기능성 멀티탭 제품입니다.
업무를 하거나 다양한 작업을 하는 책상 위에선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을 위한 멀티탭 설치가 필수인데요. 큐브 형태로 디자인된 기능성 멀티탭은 데스크, 상판이 공간 차지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최대 3가지의 전자제품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단에 내장된 4포트 구성의 USB 충전기를 이용하여 USB 기반 전자기기 작동 및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1번째 제품은 200W 출력을 지원하는 고성능 멀티 충전기 제품입니다. 접지 플러그를 사용하여 충전 중 불쾌하게 느껴지는 잔류 전류도 느껴지지 않으며 단독 포트 기준 최대 100W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5개 포트 합산 200W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자기기들을 동시에 연결해도 빠른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측면에 위치한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 포트별 충전 전압, 전류, 전력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제품 색상도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42번째 제품은 슬림한 형태로 만들어진 공기청정기 제품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요즘 유행하는 패브릭 소재의 커버 형태로 만들어져 실내 어디서든 스탠드형으로 세워두고 사용하기에도 좋지만 후면에 있는 고정호를 이용하여 벽면에 바로 고정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시간당 약 30평에 달하는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할 수 있고, 촘촘한 미세 필터와 활성탄 흡착 패드가 결합된 내부 필터는 미세먼지 및 몸에 좋지 않은 유해 물질까지 같이 흡수하여 처리해줍니다. 공기 흡수를 위한 팬은 블로어 방식 디자인으로 소음을 최소화하였으며 와이파이로 연동하여 스마트폰 및 AI 스피커를 이용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43번째 제품은 아주 휴대하기 좋은 초소형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은 스피커 제조사로 유명한 에디파이어에서 만든 제품으로 구매 후기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2.2W급 40mm 풀레인지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하였고, 특히 보컬의 목소리를 선명하고 투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사운드를 튜닝하여 최적화하였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저전력 기술로 최대 약 8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앱을 이용하면 사용 용도별 음향 효과 제어와 추가 커스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44번째 제품은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외장 비디오 캡처보드 제품입니다. PCI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미니 PC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비디오 입력은 최대 4K 60Hz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상 캡처는 최대 풀 HD 화질까지 송출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영상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풀 HD 출력 화질이 뛰어나며 영상을 바로 바이패스하여 출력할 수 있는 HDMI 포트까지 있습니다. 비디오 캡처와 동시에 외부 모니터 및 TV에 연결하여 영상을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케이블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USB-A 및 USB-C 두 가지 규격 모두 호환 가능합니다. 마지막 제품은 다양한 레트로 게임이 내장된 게임 콘솔 제품입니다. 닌텐도 게임 콘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의 파워풀한 성능으로 6가지 고전 게임, 콘솔 에뮬레이터가 내장되어 6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두 개의 무선 컨트롤러가 같이 제공되며 전면에 위치한 USB 포트를 이용하여 최대 4P 플레이까지 가능합니다. HD 출력을 지원하여 깔끔한 화질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 중 진행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까지 있어 언제든지 마지막 플레이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 있다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